안녕하십니까. 문플란TV입니다. 모든 사물과 상황엔 이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가 혹은 궁지에 몰린 자가 주도권을 쥐는 여우의 프레임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상황은 그간 정권에 몰리기만 하던 윤 총장이 전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한 일종의 윤석열 프레임이 작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윤석열 프레임이 작동한다는 것은 그 프레임에 휘말린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프레임에 휘말린 정치 세력에 속한 인물로 우선 대통령 문재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 하면서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며 죽게 세웠지만 얼마 못 가서부터 현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매스를 대는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장관 추미애가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친정권 단체들의 추미애 비판이 거센 상황임에도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추 장관을 경질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 추미애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프레임에 갇힌 상황입니다.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려 하면 할수록 윤 총장의 지지도를 역으로 상승시키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윤 총장을 겨냥해 실행했던 수사 지휘권과 감찰권 행사가 그 근거로 내세웠던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없으므로 인해 장관 취미애가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역으로 윤 총장의 무고함을 입증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 취미애로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가 윤 총장을 옥죄기 위해 가진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자신의 독선과 불통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고 반면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윤 총장의 이미지가 역으로 강조되고 윤 총장에 대한 동정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는 사태가 빈발하자 추미애 윤석열, 윤석열 추미애 충돌에 불안을 느낀 민주당이 추미애의 과도한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보선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내의 이런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윤석열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프레임은 검찰 내부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가진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을 성원하는 목소리, 장관 추미애 등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 견제를 위해 현 정권이 인사한 이성윤, 정진웅 등이 내부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그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윤, 정진웅 등은 그들이 앞장섰던 소위 검은 유착 사건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샀고 정진웅은 특히 독직 폭행으로 기소까지 되면서 구속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김관종 동부지검장 역시 추미애와 그 아들 또 추미애 보좌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안 건이 서울 고검의 재수사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서울 고검의 재수사가 이루어져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정권 눈치보기 수사였으므로 드러날 경우 장관 추미애는 물론 김관종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최근 정진웅 직무 배제권으로 윤 총장의 반기를 든 조국이 임명한 현 정권 라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검찰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정진웅이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됐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으므로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페이스북에까지 올렸는데 이는 검찰총장의 참모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찰이 무리를 빚은 검사에 대해 행한
전례와도 맞지 않는 것이고 무엇보다 장관 추미애가 단지 검언 유착 의혹만으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주의권을 박탈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 배제시킨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란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장관 취미에는 검찰 수사로도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그의 직무를 배제시키고 있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매우 이중적인 처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검찰 내 신문 검찰들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 견제를 위해 현 정권 편에 무리하게 서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 내에서의 자신들의 입지가 궁색해지고 현 정권의 무리한 자기 편 감싸기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윤석열 프레임에 갇혀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입으론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윤 총장 잡기에 몰두하다 보니 사다리 벌어지고 있고 그걸 다시 무리하게 해결하려다 보니 상황이 갈수록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16일 아침 한 조간신문에 의하면 정 총리 등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강제 퇴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합법적 이유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몬다면 그 후폭풍은 전적으로 여권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질타받고 있는 장관 추미애를 하루빨리 경질시키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력의 간섭을 중단하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의 다른 무리수는 거센 민심의 분노와 역풍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